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9회, 올해 이제 몇 과목이죠? 바로 이제 제 3과목, 소방 관련 법률. 자, 강의, 기출 강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1번부터 시작입니다. 기본 법령상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생활 안전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지원 활동이 있죠? 이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첫 번째는 붕괴, 낙하 등 우려된 고드럼, 나무, 위험 구조물의 제거 활동, 생활 안전이죠.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퇴치 활동, 그래서 뭐 멧돼지라든가, 그다음에 뱀, 그리고 이제 벌, 벌집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이것도 이제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등 지원 활동, 이거는 소방 지원 활동이죠. 답은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은 이제 주체는 청장, 본부장, 서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활동과 이제 생활 안전 활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이제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구분이 힘들다 그러면 일단 머리 걸다 더 정리해야 되겠죠. 산자 집화에서 집하고 과하고 산자 집화 이거는 지원 활동이고, 그 다음에 생활 활동은 이제 뭐예요? 붕이 단기 이렇게 해서 자 외우면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2번 기본 법령상 소방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눠야 되는 것은 뭐 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난이도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자 뭐의 심사 의의에 따라서 손해보상 심의 위원회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냐. 일단 손실을 갖다 받았으니까 손해는 아니고 뭐예요? 손실보상위원회가 되겠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난 날부터 3년,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죠. 그래서 3년, 5년. 자, 따라 답은 몇 번이?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보니까 손실에 관련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번하고 3번은 자, 비켜서 2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5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해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어때요?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노면 표지 도리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맞죠? 자, 세 번째.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등에 방해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자, 네 번째. 이런 이제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 대상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다음에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 얘기하고요. 설치 방법, 그래서 요 두께 30cm, 그다음에 50cm 간격으로 이렇게 자 B급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B급. 이런 식으로 자 B급으로 표시를 하되, 자 그랬을 때 요거와 요거는 간격이 몇 센치? 50cm 간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의 두께가 30cm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도료 색채는 황색 기본하고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테두리 자체는 이렇게 해서 쭉 둘러가지고 자뭐 왔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 만들어낸 상태에서 자,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소방차 전용, 그 다음에 자, P자 쓰고 소방차 전용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방해행위 자, 기준입니다.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랬을 때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죠. 요 과태료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과태료가 중요한 거라서.